좋거니와 우리가 서로 학문을 절차 탁마하였고 죽어서도 우리를 변치 않기를 맹세하였으니 옛 성현들이 따랐던 고도우 예법에 따라서 이제부터 자를 부르기로 합시다. 허허, 세간의 사람들이 벼슬도 못한 구멍이 율곡과 우계에게 호를 불러도 지나침이 있을 터인데 함부로 자를 부르다니 구멍의 수양이 덜 된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혹시 우리 사이에 신뢰가 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세 명의 우정을 질시하여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문장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허허, 어찌 친우에게 높은 존칭을 부른단 말입니까? 이는 우리 유가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친우가 높은 벼슬과 관직에 올랐다고 해서 높은 호칭을 하는 것은 두루 평등한 왕도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유가의 법도는 친우와의 사귐에 있어서 나이 많음을 내세우거나 귀천을 내세워 사귀지 않는 것이 도리입니다. 곧 불협장 불협기를 맹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친우 벼슬 높은 것을 가르켜 높게 호칭한단 말입니까? 이는 맹자의 가르침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세간의 어지러운 말들은 모두 이치에 어긋나는 말이니 게을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저도 앞으로는 문장형과 숙헌형의 의견대로 자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나 한잔 하시지요. 예. 네, 앞에서 잘 보셨나요? 구봉송익필 선생은 우계 선생과 율곡 선생에게 호가 아닌 자를 호칭했습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의 자는 숙헌, 그리고 우계 선생의 자는 호원, 이렇게 호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구봉 선생의 자를 호칭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특히 이제 동인들이죠. 동인들 가운데도 양반들이, 양반 사대부들이 여러 가지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벼슬이나 관직도 없는 구봉 송익필 선생이 이조 판서인 율곡 선생에게 호를 부르지 않고, 그리고 어떤 그 관직이 있는 양반 사대부를 높여서 부르지도 않고 자를 불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말이 많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암송시열 선생도 구봉 선생의 묘갈문에 대해 묘갈문에서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구봉 선생의 직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구봉 선생은 고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고도를 즐겨한다, 옛 법도를 따르는 것이 나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문집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그러한 고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요순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맹지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공맹지도라고 하는 것은 곧 유가의 학문의 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가의 학문의 올바른 가르침에 따라서 실천을 한다는 것이죠. 배운 그대로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관직이 있는 양반 사대부들에게 자를 불렀다는 것은 어떠한 뜻이 있냐면 바로 벼슬이나 관직에 올랐다고 해서 높은 호칭을 하는 것은 친우지간에
사귀는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그것은 두루 평등한 왕도의 이치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탕임금이 이야기한 왕도라고 하는 것이죠. 왕도는 평평하고 평탄하고 그래서 바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평등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반 사대부라고 하는 어떤 권위주의적인 관료주의적인 사고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관리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양반 사대부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은 유가의 선비가 할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세요. 유가의 법도는 친우와의 사귐에 있어서 나이 많은 것이나 그 다음 신분의 귀천을 끼고 부모를 사귀지 않는다는 것이죠. 친구를 사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불협장 불협귀의 맹자가 이야기한 유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협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자는 나이 많을 장자죠. 그래서 나이 많은 것을 내세워서 친구로 사귀는 어떠한 요즘 말로 말하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친구를 사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협귀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귀천을 가지고 친구를 차별해서 사귄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맹자에 나오고 있는 유가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2000년이 한 4, 500년이 지금 지난 뒤에도 사실은 신분의 귀천에 의해서 친구들을 사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나이 많음을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유가의 법도에 위배됐다고 하는 것을 아주 올바른 정신으로 구봉의 직의 정신으로 친구를 사귀어서 율곡에게도 숙헌이라고 자를 불렀고 그 다음 우계에게도 호원이라고 하는 자를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직의 정신이 구봉 송익필 선생이 추구하고자 한 고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대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직도를 따랐다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이 엄정하고 냉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곧 유가의 법도입니다. 올바른 법도. 그런데 사람들은 관직이 높다고 해서 친구지간에 호칭을 붙여주는 것은 사실은 친구를 멀게 하는 겁니다. 친구를 올바른 도리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월적 지위로 자기 자신을 내려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유가의 선비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성리학의 시대죠. 성리학자들은 다른 말로 도학자라고 불리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아부성의 호칭을, 친구지간의 호칭을 아부성에 발언을 했다. 그것이 도학자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유가의 법도가 아니죠. 바로 이런 점에서 구봉 송익필 선생의 그 삶의 실천이 아주 투철하게 직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구봉 송익필 선생이 그때 당시에는 천민으로 추락하기 전이었지만 일반 사회적인 인식은 그 외 증조 할머니부터 사비였다고 하는 것을 율곡 선생도 알고 우계 선생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친구가 됐겠어요? 그리고 그 부모들은
왜 구봉 선생과 도의지교를 맺고 학문을 절차탕마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의심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는 바로 구봉 송익필 선생의 천지지간의 정정당당한 직상직하, 바른 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하고 정직하다는 것이죠. 솔직하고 정직한 것은 뭐죠? 신뢰감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신뢰성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문적으로 구봉 선생이 높았죠. 그래서 어느 편지글에 율곡 선생이 우계 선생에게 보내는 편지글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리학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만한 사람은 구봉 형제밖에 없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구봉을 사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학문적인 어떤 경지가 조금만 차이 나고 이렇다면 비슷하다면 율곡이나 우계가 인정을 해도 사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율곡 선생이나 우계 선생도 같이 도의지교를 맺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경지가 높았지만 그 실천함에 있어서 당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지간이 아닌 양반 사대부들, 그야말로 봉건 시대에 도학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유학자들이 분명히 욕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저 구봉이 관직도 없고 벼슬도 없고 저 외가 쪽으로 전부 다 노비 출신들인데 감히 양반 사대부를 자를 불러? 이것은 아니지. 그러면서 험담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료실 기술이라든가 왕조실록 같은 데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구봉 송익필 선생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이냐, 여러분들도 한번 냉정하게 학문적인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때 당시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트렌드라든가 어떤 정서라든가 이러한 것이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구봉 송익필 선생의 저 정정당당함, 저 정직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직도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 아주 잘 걸맞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추세에 어떠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질환들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잘 선방을 하고 있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정직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직하게, 공명정대하게 밝힐 것은 다 밝혀주고 그리고 그것을 다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곧 직도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왔는데 그것을 내가 불리하다고 해서 가리거나 은폐하거나 그리고 굽어진 길을 간다면 그것은 천리에 위배되는 것이죠. 바로 공자의 유가 사상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직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투명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처럼 환자들을 속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서구 유럽, 미국에서 그 사람들이 볼 때 정직한 나라다. 그 다음에 뭐죠? 정직함이 바탕이 돼서 신뢰성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석학들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코비드19 시대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선도에 서서 세계의 문화를,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가게 되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내다보는 것이죠. 거기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정직 사상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죠? 아, 대한민국은 믿을 만해. 왜 그렇죠?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평해. 바로 그것이 육아의 학문의 핵심 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조선 성리학에 있어서는 구봉 송익필 선생으로부터 기호 유학의 신법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